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가 새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속에서 오늘 이 하루가 그 어떤 날보다도 복되고 아름다운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3장의 말씀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의 장중에 품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그 신실하심을 닮은 거룩한 주의 자녀,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과 삶을 통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자리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거짓과 두려움이 가득한 곳에 진리와 평안의 빛을 온전히 비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루시길 원하시는 일들을 성실하게 이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새 일을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는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광야 2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당시 근동에서 잘 알려진 아낙 자손과 그들이 사는 성읍은 이스라엘이 과거 고백했던 것처럼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작게 여길 수밖에 없었고, 또 그 성읍의 높이와 견고함에 위축되어서 감히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존재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그 땅과 성읍에서 그들을 몰아내시고 이스라엘을 들어가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역사의 첫머리에 매우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들보다 선하거나 온전해서 또 그들보다 힘과 능력이 많아서 그 땅에 들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그 사실을 분명히 알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알라는 이 뜻은 주의하고 깨달으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의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심은 세상에 만왕의 왕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곧 믿음을 통한 구원과 온전케 하심을 온 민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고 또한 이것을 선포하고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 지역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어떠함이 아니라
자존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의 새 역사를 신실하게 스스로 이뤄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앞에 나아가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광야를 건네주시고 또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그 속에 살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신 편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남들과 비교해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어떤 내세울 만한 것들을 들춰내보려 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통로로 쓰임받는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온전하고 또 정결하고 거룩하고 겸손한 마음과 태도로 주의 이루신 역사 앞에서 순종으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나 때는 그랬는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지 자신의 이력을 이것저것 들춰보이며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절망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라는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을 알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위배된 삶의 결말을 백성들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어떤 의로움이나 능력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살던 백성들을 쫓아내시는 그 이유들, 결정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까?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반복적으로 말을 하시는데 그들의 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악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리슈아인데 도덕적으로 행한 각종 죄된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죄의 모습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법도를 벗어나 자기 생각, 만족, 이기적이고 무리하게 행하고 결국은 비뚤어진 자기 사랑에 빠져서 스스로를 헛되이 높이는 영적인 교만에 이른 상태를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악에 치우쳐 끝없는 교만의 자리에 다다른 자들을 세상의 눈에 보기에는 대단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세가 등등하여서 꺾이지 않을 듯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간단하게 먼지를 털어내듯 그렇게 그들을 흩어버리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의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초입에 악인의 결말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땅히 서야 할 자리와 가야 할 길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그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뜻하신 그 길에 그 걸음과 방향을 맞추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복되고 옳은 길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바가 무엇인지 또한 자세히 알아서 이것을 주의하고 그 길에서 떠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알아야 하고 주의하고 또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내일 본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의 앞선 세대들이 가나안의 민족처럼 어쩌면 더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면서도 또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몸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불신앙, 거짓, 욕심, 교만에 치다가 결국은 안악자손과 같은 결말을 미리 맞았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제 이 새 역사의 주인공이 될 광야 2세대에게 마땅히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바는 또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의 말씀 너는 알라
이렇게 시작하고 마지막을 어떻게 말씀을 맺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민족을 몰아내고 그 성벽을 무너뜨리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것들을 취하고 너희들이 유익을 누려라 이러는 의미이기보다 그 민족이 품었던 악을 철저히 몰아내고 참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뜻을 위해서 그 아는 대로 이제는 행하라는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에서는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먼저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가장 첫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귀로만 듣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라, 듣고 순종하라는 경고요 권면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배하며 사는 가나안의 악인들처럼 죄악과 함께 맹렬한 불길로 태워버리실 때 뒤돌아보며 미적거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와 같이 심판을 당하지 말고 그것을 넘어서 참다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룰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가라고 또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때때로 연약하여서 혼미하며 믿음대로 온전히 살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1장 4절의 말씀과 같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고 아무리 들춰봐야 주 앞에서 하나도 선한 것 없는 존재인 우리가 자기의 옳다는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역대하 7장의 말씀처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믿음 있는 행위는 속히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벌려 회개하고 위로부터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 영혼을 소생케 해주시는 주의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의 인도하심을 좇아 순종으로 살아가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회복을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의 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 시작하게 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참되고 선하신 뜻을 알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의존하여 살기를 쉽게 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이제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채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귀 기울여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신 이 중요한 말씀 앞에 정말 우리의 삶의 한 부분 한 부분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으로 기록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내 욕심과 내 주장이 강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헛된 길로 나가다가 인생의 막다른 골목, 닫힌 문 앞에서 좌절할 때가 있지만 그때일지라도 회복을 약속하심처럼 회개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으신 열린 은혜의 문으로 나아가 그 예비하신 은혜를 누리며 또 그것을 증거하는 삶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의 모든 영역, 우리 가정,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내어드립니다.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아시네.
살아계심을 노래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